반갑습니다. 캠핑장작 딸서대비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저는 변함없이 캠핑을 나왔습니다. 3주 연속 차박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동안 차박을 하면서 유용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 의외의 제품이 차박을 할 때 참 유용한 제품이 있더라고요. 오늘 알려드릴 제품은 차박용 테이블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제가 차박을 하면서 유용하겠다 싶어서 사용하고 있는 차박 테이블입니다. 캠퍼필드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. 말 그대로 이 테이블은 폴딩 박스입니다. 이렇게 상판을 올려서 테이블로 사용도 가능하고요. 짐을 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그런 캠핑 테이블입니다. 이 제품이 왜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, 기존의 폴딩 박스들이 아까 보셨듯이 물건을 꺼내려면 이렇게 상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요 위에서 무슨 그 음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꼭 필요한 용품들이 이 폴딩 박스 안에 있다. 그런 경우에는 뭐 요 위에 있던 버너라든지 이런 걸 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 다시 이제 그 물건을 꺼내고 내려놨던 버너를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, 캠퍼필드 폴딩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. 그래서 이 폴딩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꺼내기가 쉽고 바로 올려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그런 테이블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은 이 테이블인데요. 미니 폴딩 테이블입니다. 투 폴딩 테이블. 접은 사이즈는 뭐 제 손 한 22cm, 뭐 여기에서 한 35cm 정도 되겠네요. 수납이 굉장히 작고,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 그런 테이블이라서, 또 펼친 사이즈는 혼자 어떤 뭐 제품을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테이블입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이 테이블을 또 사용하고 있었고요. 요것도 아까 보여드린 이 폴딩 테이블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꽤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진짜 획기적인 테이블 하나 발견을 했네요. 그 테이블은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.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구성인데요.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면 차박은 뭐 많이 해봐야 두 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두 명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테이블이고요. 또 간단하게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납 선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입니다. 바로 이렇게 수납 선반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. 차박을 하다 보면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잡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참 정신없는 게 사실인데요. 이 테이블을 사용하면 그런 그 정신없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세부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테이블이 왜 차박할 때 굉장히 유리하냐?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굴곡져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뭐 물을 엎질렀다든지 음식물을 엎질렀다든지 뭐 제가 가끔 많이 하는 실수죠. 뭐 라면을 끓여서 넘쳤다든지 그랬을 때 이 국물 같은 게 이 바닥으로 내려올 염려가 없다는 거죠.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 혼자 사용하기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차박을 하실 때 이 제품은 필수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차박뿐만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오톤 메졸리나나 이런 하드탑 텐트, 이 안에서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들 하시는데, 피치 못하게 쉘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 루프탑 안에 이 트레이 테이블을 펼치시면 두 분이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차박뿐만 아닌 루프탑 텐트, 그리고 오토 캠핑에서는 화롯대 옆에 놓으셔서 화롯대 테이블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참 재주가 많은 트레이 테이블입니다. 꼭 이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꼭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자, 딸스데비가 권해드리는 차박용 테이블 세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. 차박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본인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은 꼭 구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참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. 이 제품을 쓰기 전까지는 서브 테이블로 요 녀석을 썼었는데, 요 녀석 이 제품을 쓰니까 이제 이 녀석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다시 또 잘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권해드린 테이블 이 테이블입니다. 이 테이블은 노스피크 제품인데요. 트레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. 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은 차박에 참 유용한 것 같아요. 반드시 하나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 테이블은 필수고요. 자,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차박을 나왔으니까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.
잠깐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여기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그 멤버들이 또 찾아와서 한바탕 여흥을 즐기고 다 떠나갔고요. 이제 혼자 솔캠을 또 즐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소화도 시킬 겸 제 취미 중에 하나인 기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하얗게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. 오늘 그 소개해드린 테이블, 차박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용한 테이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차박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,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한두 가지씩은 취미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삶이 팍팍해서 그걸 잊고 산다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죠. 본인들의 취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캠핑하는 캠핑업자 딸사대비의 차박 테이블 추천이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